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운명론의 끈을 끊어주시는 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의 운명론의 끈을 끊어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운명의 끈을 끊어주실 수 있고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을 위한 교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운명론에 치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운명으로 살아갈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죽을까?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일 수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서론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마시오. 자살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걸 써놓은 책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 책 읽지 마십시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중간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운명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끈을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책 읽어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요렇게 죽어라 하고 죽으라고 지금 책을 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읽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와 함께 이 운명의 끈을 얼마든지 끊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연속도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실 그분이 아니고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 모든 소리를 같은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분께서 이 소경의 운명의 끈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책에는 이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그분이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뭐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유전자로 태어났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만 하면은 내 운명의 끈을 잘라주시고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일지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운명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고생할지 이미 다 결정됐다. 이게 옛날 유전학의 결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유전자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네 할아버지도 그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알아봤어. 네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어. 그러면 그냥 바람둥이로 살아가는 거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운명의 끈 끊어버리면 돼요. 내가 어떤 성격으로 평생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 바로 후생유전학입니다. 아무리 물려받은 유전학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 성격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암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운명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 혼자 안 되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에게 주님, 요 성격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거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창조주께서 손을 드시고 그 잘못된 바람둥이 유전자 스위치 딱 꺼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유전자 딱 꺼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 유전자 스위치 꺼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의 끈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치 꺼주시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유전 후생 유전학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포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세포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23쌍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미 태어날 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옛날 유전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유전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포기하고 살라는 것인데 최근에 발달된 후생 유전학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나에게 물려준 운명의 끈 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암에 관련된 유전자는 200개가 발견됐다. 암 유전자는 일부다. 각자 특별한 시기에 질병률을 시작으로 멈추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려받은 유전자대로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어디선가 세포 분열이 필요하면은 세포를 분열해라 라는 신호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세포를 분열하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라 하고 신호가 왔어요. 라스 유전자가 이 신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 라스 유전자는 라스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포의 특정 부분을 딱 가서 잡고 있으면은 세포가 막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 세포가 500개가 죽었다. 그러면 어디선가 500개 만들어내라 하는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의학적으로 쭉 밝혀졌고 500개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세수하면서 500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또 그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디선가 필요할 때마다 세포를 분열하라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키라고 하는 신호가 온다는 사실은 알게 됐는데 누구에게 오는지는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키시는 분이
내 운명을 주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폐암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그 폐암 유전자 스위치 꺼라 하고 신호가 오면 꺼지고 죽을 때까지 폐암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 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오늘 피부세포 몇 개 죽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요?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50개가 빠졌는데 500개 만들어내라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 사람은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 거예요. 50개가 빠졌는데 5개만 만들어내면 세월 지나면 대머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라 켜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분은 내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되면 큰일 나. 백혈구가 몇 개 죽었는지도 모르는 내가 몇 개 만들어내라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신호를 보내시는 분은 내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자다 빠지는 건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두 아시리온을 주면 몇 마리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마리 살 수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보면 참새 다섯이 아시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계산이 좀 이상해요. 두 아시리온을 줬으면 네 마리를 받아와야 되는데 몇 마리를 받아왔어요? 다섯 마리를 받아왔으니까 한 마리는 뭡니까? 다 덤이에요, 덤. 네? 개평입니다. 보너스예요. 그러니 참새 그 자체도 별로 뭐 값어치가 안 나가는 생명체이지만 거기다 마지막 하나가 덤으로 온 것은 이건 값어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참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 덤으로 온 그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분,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는 내 머리털은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다 세시고서 50개 빠졌으면 딱 50개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운명에 끈을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암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찾으면 우리의 운명의 잘못된 끈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주실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운명론에 한번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운명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엄마가 막 저를 찾아요. 한참 재밌게 노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가봐야 된대. 아주 용한 점쟁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우리 아버지 형제가 세 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세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점쟁이한테 점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너무 용하니까 나도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때 뭐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끌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야 아주 뿅 갔어 다들. 너무 기가 막히게 다 과거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좀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제 사촌들을 다 점을 봤는데 하나는 한 내 사촌 형제는 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얘는 또 뭐가 되겠습니다.
아, 꽤 괜찮은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람 점쟁이 앞에 섰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봐요. 발바닥까지 봅니다. 눈까지 보고 막 앞뒤 전후 좌우 심각하게 보더니 저한테 얘는 고등학교도 못 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운명론과 정면 한판승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내가 들어간다. 그래야 운명론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제가 그 운명대로 안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를 치고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운명론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뒤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육감상, 또 학교 뭐못 가겠습니까?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전국에서 경기고등학교도 평준화로 없어지고, 광주일고도 하여튼 직할시는 다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보면서 들어가는 고등학교로는 대전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시골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 학교나 하여튼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네가 그래도 전주고등학교를 하나 가야 그 중학교 제가 2회입니다. 2회. 그러니까 네가 가줘야지 누가 가주느냐. 그래서 저는 아 거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양심적으로 공부를 별로 안 했어. 그래서 아 제가 거기 갈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야 된대. 그래서 할수 없이 선생님이 막 강권을 해서 전주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좀될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시험 보기 전날 딱 점쟁이 얘기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너는 운명이 고등학교를 못 가는 운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어린 나이에 떨릴 텐데, 그날 밤 이게 딱 떠올려지는데, 아, 이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생각이 자꾸 떠올려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딱 시험 보는 날 아침에 그 담임 선생님 집에서 잤습니다. 전주 나서. 근데 긴장하고 밥을 먹어서 그런지 떡국이 나왔는데 딱 채해버렸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채해가지고 아주 그냥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운명론을 이기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야, 진짜 나는 고등학교를 못갈 운명인가? 그런 생각이 또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기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후기는 이제 대전으로 옮겼어요. 대전에서 이제 두 번째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보문고등학교 원서를 냈는데, 솔직히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전주고등학교를 갈 실력은 조금 불안했지만, 보문고등학교 정도는 이건 뭐, 틀림없이 갈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갈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라도 들어가면, 이제 운명론은 이제 지나가는 거다. 하고, 거기 가서, 대전에 가서, 고모부 집에서, 이제 시험을 내일 보는 거예요. 내일 딱 시험만 보면 이제 운명론에서 난 벗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또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아, 이게 또 생각이 나면서 잠이 안 오네. 여기가 막 답답하고 왜 그렇게 잠이 안 오는지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고모 아들이 같은 우리 저하고 고모 아들 또 이제 큰집 아들 학년이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같은 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고모 아들이 문을 딱 열고 나가더니
갑자기 꽈당 하면서 넘어지는 거야. 아니 왜 그래 하고 나갔더니 저도 막 찬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휑 돌면서 여기 가슴을 그냥 차가운 이 마룻바닥에 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쓰러졌어. 연탄가스를 밤새 마신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똥을 싸야 낫는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막 똥을 싸야 산대. 아마 가스가 그리 빠지는 건지 뭔지 그래서 막 억지로 또 강제로 막 똥도 싸고 그러면서 죽지는 않았는데 이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무슨 머리가 뭐 뭔지 전혀 멍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 시험 보러 안 가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운명론이 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그냥 하여튼 내가 이겨야 된다 하고 나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3시간 볼 때까지 이름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도 씨름하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버티고 썼는데 떨어졌네. 연탄 가스든 뭐든 야 진짜 내가 이거 고등학교를 못 간다는 점쟁이 말이 맞나? 어린 나이 이게 자꾸 밀려오지만 제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 맞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고등학교 내 무슨 일 있어도 간다 그랬는데 그 재수생이 다 그 결심 다 합니다. 3월 달에는 딱 요때쯤 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 방황을 한 번씩은 다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애 뭐 하는 애 이때 또 그게 딱 떠올려서 어차피 힘든데 뭐 열심히 해봤자 고등학교 못 간다는 운명인데 그냥 이쯤 그냥 포기할까. 그래도 제가 이 운명론에 져서는 안 된다.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고비를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운명론을 이기려면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매달 학원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학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시험지 문제 던져주면서 답지 해가지고 와 그러면 제가 쓰면 그게 정답지였어요. 몇 번을 봐도 제가 쓰면 100% 다 정답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실력으로는 뭐 이건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막 계속 봐도 만점이에요. 그런데 운명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딱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데도 시험 보기 전날 그게 또 떠올려지는 겁니다. 야 진짜 실력으로는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뭐 문제집 나오면 다 몇 번씩 본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집을 한두 번 푼 것도 아니고 근데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이 또 밀려와요. 그래도 또 막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때 제가 다행인 것은 YMC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기독교 집안은 아니지만 YMC 학원을 다니면서 이 어린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고 이제 시험 딱 보는 날 가서 보니까 다 이미 아는 문제들만 나와요. 다행히 모르는 문제만 어떻게 나올까 하고 두려웠는데 다 몇 번씩 풀어본 문제만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정말 썼고 딱 두 개만 틀린 것 같아요. 음악에서만. 그리고 뭐 다 맞았으니까 이제 합격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이제 뭐 다 쓰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가만히 잠을 자는데 이름을 썼나?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건데 하나씩 밀려서 쓴 것 아닌가? 고등학교 못 간다는 운명인데 발표하는 날까지 시험 잘 봐놓고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전화로 딱 확인을 해보니까 제 수험 번호가 나와요. 못 믿는 거야.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까지 갔어. 그때까지도 기쁨이 없어요.
진짠가? 이게 전화기가 혹시 중간에서 이렇게 뒤집혔나? 가서 제 수험 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걸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이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또 딱 잠을 자는데 합격 못 한다고 점쟁이가 한 적은 없고 고등학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합격해놓고 그 한 3개월을 일평생 사는 중에서 가장 신나게 놀아야 될 때인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제기 차다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제기 주스로 갔다 떨어져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진짜 맘 놓고 놀질 못했어요. 그래서 몸조심하면서 어떻게든지 몸조심하고 입학만 하면 된다. 그래서 입학날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제 딱 1번 앞에 있는 아이가 합격했는데 출석 부르니까 없는 거야.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얘가 합격하고 너무 좋다고 제기차게 하다가 제기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거 주스로 올라갔는데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그냥 죽었대네. 그래서 입학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야 이거 저승사자가 1번을 하나 잘못 착각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잘못 데리고 갔나? 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입학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졸업을 못한다는 얘기를 좀 잘못 얘기를 했나? 졸업할 때까지 사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 잘 견디고 졸업장을 딱 받는 날에서야 이 운명론으로부터 제가 완전히 벗어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아, 운명론 같은 건 없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내 운명은 얼마든지 창조될 수 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그 뒤로 모든 운명론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성격이라도 고치면 되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음치로 태어났으면 창조주가 내 주인인데 고치면 되지. 전 지독한 음치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맞는데도 딱 음악에서 두 개가 틀렸어요. 음악은 쳐다도 보기 싫어. 고등학교 때 음악 실기시험을 보는데 나가서 앗소리만 해도 50점은 기본 점수는 주는 거잖아요. 전 노래만 부르면 친구들이 떼굴떼굴떼굴 둥글면서 웃어요. 그래서 나가서 노래 안 불렀어요. 50점 그냥 그 기본 점수도 안 맞았어. 그 정도로 음치인데 딱 예수님을 만나면서 음치로 태어났으면 어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는지 몰라요. 아예 노래라는 걸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다 웃으니까.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창피한 마음이 없어지고 뭐 고쳐주실 분 만났는데 웃으려면 웃어라. 나도 언젠가는 고쳐진다. 그리고 한 3개월 소리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또 한번 모여가지고 나뭐 노래를 좀 불러보래. 또 한번 웃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려면 웃어라. 지금 안 고쳐졌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고쳐진다. 하고 마음 탁 놓고 불렀더니 친구들이 막 대굴대굴대굴 둥글었는데 아, 이 몸이 대굴대굴 안 둥글고 눈만 동글동글 돌아가. 멍하니 듣더니 앵콜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운명론의 끈을 끊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듭남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을
끊어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흙을 한 주먹 딱 주셔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요걸 흙반죽으로 만들어서 안 보이는 눈을 딱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 물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저는 어떤 원리를 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실로암 연못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 있어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 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을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해서 보니까 옛날에 침례식을 하던 못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이 다시 고쳐졌을까?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고 창조를 살펴보니까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 생명이 있는 기운을 후하고 불어넣어 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게 우리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대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건강한 눈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이 안 보이는 잘못된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이 사람이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그분은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원리를 보면은 병든 그 눈에 거기에 무슨 독소가 있든 뭐가 있든 하여튼 안 보이는 눈이 잘못된 눈인데 거기에다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무엇을 한 주먹 가지고 오셨어요? 진흙을 한 주먹 가지고 오셨고 그 진흙 덩어리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있는 기운을 넣어줬더니 새로운 생명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후하고 넣어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흙 덩어리에다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침으로 불어넣어줘서 그걸 딱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로 한번 씻으라 그랬더니 눈이 새로운 눈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진흙 플러스 생기는 입구로 뭐였다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소 공부 좀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영이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진흙 플러스 생기는 하나님을 닮은 살아있는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 플러스 침 생기는 입구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닮은 자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품성대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잘못으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운명의 끈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면은 이 죄인이 어떻게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여기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죄인의 운명으로 살라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나서 나에게 물려준 유전자 대로 살지 않고 그 운명대로 살지 않고 완전히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운명을 새로 부여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거듭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암병 짊어지고 살지 않고 치료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린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 플러스 생기, 요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한번 죄로 물든 이 인간은 아무리 주물럭거려 봤자, 아무리 천대 만대 자식 낳아봤자 유전학적으로 죄인만 태어날 뿐입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물과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 속에 풍덩 들어가면서 일평생 죄 지었었던 나는 죽고 그 죄는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은 우리는 거듭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죄인이 진흙 플러스 생기로 인해서 새로 만들어진 그 영을 받고 물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죗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새로운 유전자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빵도 족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 한번 잘 누룩으로 뜬 그 빵 씨앗을 한 주먹 집어 넣지요. 그리고 생 반죽을 딱 파 묻어 놓고 따뜻한 아랫목에다 놓으면은 그 누룩이 생 반죽 전체에 번져서 빵을 만들면 잘 부풀어 맛있는 빵이 되죠. 그런데 그걸 다 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한 주먹 남겨놔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빵 먹고 싶으면은 생 반죽 만들고 요 누룩 반죽을 한가운데 파묻어서 또 발효시키고 발효시키고 하기 때문에 빵은 어떤 이 미생물이 들어와서 발효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맛이 결정이 돼요. 김치도 어떤 유산균이 와서 발효시켰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집안의 이 반찬 맛은 간장, 된장 맛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죠. 옛날에도 간장이 잘 만들어지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간장 조금 남겨놨다가 그 다음 그것도 넣는 이유는 거기에 그 좋은 발효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몇 대째 며느리한테 요거 교육 많이 시켰잖아요. 그 집안의 장맛이 결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며느리를 잘못 얻었나 봐. 아, 요걸 관리를 잘못해갖고 맛이 갔어. 지금 덜덜한 맛으로 가버렸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다음 그 집에 이 빵 맛은 무슨 맛으로 나와요? 식음 털털한 빵맛 나오는 거야.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유전이고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집의 빵 맛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 씨앗을 새로운 것으로 한번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 한번 씻어버리고 새로 잘 만들어진 발효된 그 씨앗 반죽을 다시 만들어서 생 반죽에게 이 새로운 반죽을 딱 집어넣어서 요걸로 발효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한 주먹 남겨서 또 새로운 반죽 만들면 그 다음부터 좋은 빵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반죽으로 반죽을 삼아서 첫째 아담을 만드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좋은 유전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태어나고 계속 그 반죽으로 아들 만들고 손자 만들고 증손자 만들어도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 첫째 아담 반죽이
시금털털하게 죄로 변해버렸어. 아무리 그 다음 많이 자식이 태어나도 시금털털한 죄인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유전자를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금털털한 반죽이 아니고 변질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흙과 생기로 만들어진 그 하늘의 영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일평생 잘못 죄인으로 살아온 것은 물로 한 번 다 씻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반죽 성령을 영접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전 쪽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유전의 끈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우리의 성격도 물려받은 성격 아니고 그 새로운 예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그 성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유전자든지 인정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예전에 나는 죽고 거듭나면서 새로운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80년 8월 9일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누구도 저보고 침례받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손들고 나갔어요. 나도 침례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격,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벽, 나는 죽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전 문자 그대로 이 거듭남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옛날의 성격이 또 튀어오지만은 이건 죽었다. 잘라내고 예수님 요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입력된 유전적인 운명을 다 차단시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운명론의 끈을 끊어주시는 날이 언제였을까?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이 소경이 치료된 이날, 이날이 언제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꼽추라고 하는 불치병을 가진 자의 그 허리를 쫙 펼쳐주시는 기적적인 치료의 날 언제였다고 기록이 됩니까? 안식일이었다고 기록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이날 지켜라라고 한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수가 찬 환자의 그 물을 쫙 빼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가 언제였다고 또 기록이 돼요? 안식일이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그 환자가 치료된 날이 언제였다고 기록이 돼요?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요 소경의 눈이 치료된 날도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손이 오그라붙어가지고 펴지지 않던 그 환자의 손이 쫙 펴지고 치료된 날이 언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백성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눈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 증상이 덕유산 요양병원에 있을 때 찾아왔는데 병원에 가서 특진을 받으니까 상이 맺히는 커튼이 떨어지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반절 정도 떨어졌어요. 반절 정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불치병이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떨어진 건 어찌할 수 없고 금방 찢어진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진 부분에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을 해서 나머지 보이는 거라도 유지하는 게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쪽 눈이 요만큼이 안 보이는데 요 운명으로 살아내는 거야. 아니 깜깜하게 안 보이는 소경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인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요거 한쪽 눈이 안 보이게 살아야 돼요? 수술 날짜 받아주고 약을 한 주먹 주길래 첫 번째 쓰레기통에다 약을 다 집어던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때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요거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안 보인다는데 다시 만들어주세요.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주세요.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목이 터지라 외쳤는데 제가 그 하나님 필요합니다.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물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모든 죄를 눈물로 다 씻어버리고 주님 제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게 해주시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믿었습니다. 눈물로 일주일 지냈어요. 딱 일주일 지나고서 이 보이지 않던 눈이 깨끗이 환하게 보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전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그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도 왔고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운명론의 끈을 끊어주시는 날,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서도 재창조해 주시는 금 놀라운 축복 받으셔서 모든 암덩어리 다 없애주시고 정상적인 세포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꼭 안식일이었나? 내가 살다 보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았어요. 청룡열차가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었고 왼쪽으로 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단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로 가든 차 앞으로 가게 하려면 갑자기 앞으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서 다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늘 가는 길로 가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길들, 이 끊어진 길로 가지 말고 멈추시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보암직스럽다고 먹음직스럽다고 가다 보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멈추시고 그리고 하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로 어떤 길로 가야 삽니까? 물어보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받으셔서 하늘 가는 길로 궤도 수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시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쟁기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비틀게 갈고 있는지 보이지 않겠지만 쟁기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아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이날 너무 멀리 벗어나기 전에 일주일 한 번 정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궤도 수정을 하시고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궤도 수정하시면서 꼭 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운명을 재창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 멸망의 궤도를 수정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전적인 질병까지도 다 재창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운명론의 끈을 끊게 해주시는 분 만났고 끊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끊어질까? 운명론의 끈을 끊어내는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유복자입니다. 아버지는 죽었어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쳐줘야 되는데 엄마 혼자 이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남편도 없이 이 이스라엘에서 아기 혼자 나고서 힘들었는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고난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그 아이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친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이 엄마도 힘들었는지 이름을 고난이라고 줘서 고난. 그러니 이름 불릴 때마다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베스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에요. 난 이 운명대로 살지 않겠다. 내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뢰요. 아뢰요. 아뢰요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부르짖는다는 뜻이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소곤소곤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야베스로 태어났지만 야베스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운명의 끈을 끊어주시고 뭐라고 기도를 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 하나만 받아도 괜찮은데 더블 복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운명의 끈을 끊어주시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는 건 나지만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참 환난 속에서 고생하면서 산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운명에 빠져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 다 지워줘 주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형제보다도 참으로 너는 존귀한 자라 이런 운명으로 재창조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운명론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영국의 BBC TV에서 다큐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유전자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지 이 유전자 속에 어떤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목을 The Ghost in Your Genes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저희 시골에 저보다 나이 한 3살 더 먹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타고난 도둑놈입니다. 아주 뭐 보통 도둑놈이 아니야.
원래 큰 도둑놈은 감방에 가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술이니까. 네? 문 어떻게 따는지 이게 기술 아닙니까? 근데 얘하고 제가 학교를 딱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소문으로만 듣던 이 도둑놈 실력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어. 쭉 가는데 저쪽 사과를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지 내가 저기서 사과 하나 훔쳐가지고 너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오늘 하나 얻어먹나 싶어서 딱 가는데 요 사과 박스 앞에 얘가 딱 주저앉으니까 이 주인도 이 동네에서 다 소문난 도둑놈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사러 왔는데 요 사람을 안 쳐다보고 걔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는데 어떻게 훔쳐가겠어? 아무리 탁월한 도둑놈이라도. 그래서 에이 사과 얻어먹긴 틀렸네. 얘도 틀렸는지 그냥 일어나요. 그런데 사과를 우적우적 먹네. 아니 주인도 받고 나도 받는데 훔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새 얘 손에는 사과가 들려있어. 이걸 먹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훔쳤니? 네? 추리닝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겨울이니까 이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벌써 사과는 손에 들어왔어. 이걸 딱 뒤집어 엎는데 이 주머니가 구멍이 뚫렸어. 속으로 사과를 벌써 살짝 가져온 거예요. 대도입니다. 근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얘를 뱃속에 뱄을 때 도둑질하다 걸린 큰 사건이 하나 있었대. 그래서 얘가 도대체 커서 어떤 놈이 될까 하고 궁금했는데 도둑놈이 되더래. 요거 다 유전됩니다. 아빠가 바람피는 사람은 그 자식도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쥐 가지고 유전학을 연구를 했는데 바람둥이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네? 바람둥이 유전자가만 그냥 이 쥐 저 쥐 다 건드려. 근데 그 유전자 하나를 딱 잘라냈더니 그냥 한 여자만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려받습니다. 별걸 다 물려받아. 우울증도 물려받아요. 맞습니까? 물려받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이 유전자 스위치 꺼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뭔가 기가 막힌 무슨 귀신이 사는 것 같다. 이 유전자 스위치 끄고 키는 것 내가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묘한데 귀신이 사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켜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인데 우리 인생을 유전자 스위치 누가 끄는지 누가 키는지 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뭐 모른다는데 뭐라고 할 건 없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 인생 어떻게 꼴찌워지는지 난 모른다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불가지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내 인생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르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절로 그렇게 된대네. 머리털럭 다섯 개 빠지면 저절로 알아서 스위치 다섯 개 켜진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저절로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 지나더니 내가 됐다는 거야. 저절로 우연히. 이 복잡 미묘한 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한테 이 시계 부속을 다 분해해가지고 딱 집어 던졌어. 모래 이 바닥에다가. 그리고는 이 시계가 참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세게 불었다 약하게 불었다 그러더니 이 톱니바퀴들이 우연히 쉽지는 않지만 우연히 그 톱니바퀴에 저거 맞물리고 저거 맞물리고 해서 요 시계가 만들어진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에이 그게 말이 됩니까? 우연히 그게 딱딱딱 그게 그렇게 맞춰졌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니 요 간단한 시계도 우연히 이렇게 맞춰지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 시계가 복잡하냐? 내가 복잡하냐? 어떻게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니?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래. 진화론을 믿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이건 우연히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어떤 신이 주관하는 것 같다.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실론자들은 둘로 나뉘어져요. 지금 의사들이 고스트를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주관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둘 사이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인정을 하는데 고스트, 이 귀신은 내 인생인데 나한테 너 어떻게 살래? 한 번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아무리 부탁해도 소용없어. 지 맘대로 해. 이사도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나요. 결혼도 아무나니라 하면 안 돼. 이 귀신 맘대로 귀신 비위 맞춰가면서 이사해야지 그거 거슬리면 난리가 나는 거야. 병도 나고 막 연병도 찾아오고 막. 그래서 분명히 내 인생의 스위치를 주관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줘요. 지 맘대로 해. 지가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 요걸 우리는 운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부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창조하면서 산다. 여러분 우리 운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상들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과학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대로 자궁암 유전자 있으면 자궁암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운명을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혈압 유전자 대대로 내려왔지만 이거 꺼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꺼지는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요 입맛을 고쳐주시옵소서. 담배 더 이상 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입맛을 싹 바꿔줘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담배를 배운 사람이지만 이게 끊어지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한테는 제가 다 가르쳐줬어요.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하나님 담배 끊게 주시옵소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피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제가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시골에서 돼지고기 한 근 딱 사오면 그거 요리할 때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버칼로 돼지고기 살점 하나 띄워가지고 초장이라도 찍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초장이 안 보니까 된장 찍어서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딸걸로. 근데 지금은 참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면 구역질이 나서 싫어요. 입맛을 바꿔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식대로 먹으면은 여기 유방암 유전자가 물려받아졌을지라도 그 유전자에 CH3이라고 하는 메틸기가 딱 시토신 부위에 달라붙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유방암 유전자 분명히 물려받았는데 스위치를 딱 꺼주신다라는 것이 후생유전학입니다. 유방암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도 요 유전자 있는데 스위치 꺼진 유전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내 당대에 자자손손 물려받은 잘못된 유전자를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면 내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서 살 수가 있어요. 후생유전학에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죽을 질병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고 그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병 유전자
성격 유전자. 이 모든 것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내가 원하는 내 운명대로 부탁하시고 기도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나와 상의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유전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스위치 꺼줄 수 있고,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는 유전자도 고쳐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대로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일방적으로 내 운명을 결정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자들이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못 살고 그 신이 가지고 노는 대로 살아가야만 돼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내 인생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고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창조론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 내 인생으로 내가 창조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